이번 시간은 플랜 형태 첫 번째 시간으로 유리 T테이블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116쪽 내용입니다. 먼저 장면을 크게 만들고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합니다. 장면의 플랜을 하나 만들고 플랜의 크기는 700으로 만듭니다. 뷰포트는 U키로 오소그래픽 뷰를 만든 다음 플랜의 세그먼트는 모두 1로 만듭니다. 모델링할 플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위에 에디 폴리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 에디 폴리를 추가하는 이유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폴리곤을 선택해서 인셋 세팅 명령으로 60만큼 인셋합니다. 현재 인셋된 폴리곤을 디태치 명령으로 떼어낼 건데 이렇게 디태치 명령으로 떼어내면 떼어낸 물체가 다리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물체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부분은 에디 폴리에서 바뀐 거고 원래 물체는 에디테이블 폴리로 아래에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에디 폴리를 추가한 거죠. 위에는 에디 폴리를 삭제하면 원본인 플랜 형태가 남게 됩니다. 이 플랜 형태가 유리가 되는 거죠. 쉘 명령으로 10만큼 두께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판이 만들어진 거죠. F3번으로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이번에는 다리를 위해서 디태치해 놓은 형태를 선택합니다. 쉘 명령으로 아래쪽으로 300만큼 두께를 적용합니다. 이제 다리는 3개씩 교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쪽 방향으로 먼저 만들겠습니다. 드래그로 엣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커넥트 세팅 버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 개를 만들고 이 값은 마이너스 35로 입력해서 안쪽으로 좁혀지게 해줍니다. 오케이 하고 이쪽 측면에서도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 커넥트 세팅 버튼으로 똑같은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64를 입력해 줍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오케이 하고 안쪽에 있는 엣지를 모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하고 루프 명령으로 안쪽에 있는 엣지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엣지를 챔퍼로 프레임의 두께를 만들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챔퍼 세팅 버튼으로 챔퍼 값을 적용합니다. 3D Max가 버전업 되면서 2020까지는 바로 기본 챔퍼가 나오고 2021부터는 챔퍼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인 트라이 옵션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값은 15를 입력해서 프레임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엣지가 모두 선택되어 있는데 이 엣지를 기준으로 스플릿해서 선택된 부분이 나눠지게끔 합니다. 그 다음 엘리먼트에서 프레임을 선택하고 Ctrl I로 불필요한 면들을 지워 줍니다. 다리 형태가 만들어졌죠?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엣지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선택해 줍니다. 이때 모서리를 선택할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셀렉션의 셀렉트 하드를 이용하면 꺾여 있는 부분에 엣지를 선택해 주기 때문에 쉽게 이 90도 부분에 엣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챔퍼 세팅 버튼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해줍니다. 책에서는 10 정도의 세그먼트를 추가했는데 10 정도, 그리고 라운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의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주고, 이제 이 다리도 두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쉘 명령으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안쪽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두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리가 완성됐네요. 유리, 그리고 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유리가 보통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재질 아이디를 1번을 주고, 다리에는 재질 아이디 2번을 줘서 1번, 2번 이렇게 하고 하나의 재질을 줍니다. 그게 재질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모델링을 했을 때는 꼭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modify 명령 중에 material modifier를 적용하고 아이디 1번을 주고 이 modifier를 다리에 복사해서 아이디 2번을 줍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되면 editable 폴리로 컨버팅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맥스가 좀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좋고요. 수정을 해야 된다면 일단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수정이 다 끝났다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그룹을 잡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렇게 다리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재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재질 창을 띄우고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를 사용하는 것이 좀더 편하게 재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요. 여기서 책이 포함되어 있는 재질 라이브러리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책에 포함되어 있는 재질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재질에서는 멀티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하나 가져옵니다. 기본으로 10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셋 넘버에서 지금 두 개만 필요하죠? 2로 입력하고 OK 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보이게 됩니다. 유리 재질을 하나 가져오고 1번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블랙 메탈을 가져오고 프레임에인 2번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재질 이름도 그룹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고 재질을 적용해 줍니다. 재질을 깨끗이 정리해야겠죠? 이렇게 슬롯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들도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트리도 정렬해주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보이게 합니다. 유리 재질 같은 경우는 보통 측면은 다른 재질을 갖게 됩니다.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측면에는 재질 아이디를 다르게 적용해서 윗면은 1번, 측면은 2번, 다리는 3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게좀더 현실감 있는 유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재질만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재질을 복사해서 세 개의 재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Set ID를 3으로 만들고, 스탠다드 재질이나 V-Ray 재질이 나오면 삭제합니다. 그리고 ID 2번에 있던 메탈 재질은 3번에 연결해주고, 라이브러리에 글라스 사이드라는 재질을 가져와서 2번에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유리 사이드가 다른 재질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모델도 수정되어야 되는데,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을 오픈하고 다리에 있는 재질 아이디 3번으로 수정해줍니다. 그리고 유리는 측면을 선택해야겠죠. 측면을 선택하고 측면에만 아이디 2번을 이렇게 세팅해 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엣지를 모두 선택하고 챔퍼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보는 가공된 유리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오케이 하고 그룹을 닫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렌더링 되어 있는 이런 느낌. 측면에는 약간 어두운, 그리고 다리 윗면에는 아랫면이 잘 보이는 유리 재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